평균 길이 7cm, 하루 평균 1.8회, 하루에 5시간 평생 먹는 양 최고 3kg, 여자가 좋아하고 남자는 더 좋아하는 아주 빨간 그 녀석!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오늘은 그 녀석, 그 녀석 립스틱을 할 거예요. 가을이잖아요. 좀 말린 애들, 장미장미한 애들, 이런 애들을 성분 착한 애들, 발색력 좋은 애들, 발림성 좋은 애들, 가격 착한 애들까지 제가 뽑아드릴게요. 샤샤샤. 가을하면 립스틱이죠. 여자들, 특히 저도 립스틱을 너무너무 애정하는데요. 가을색인 말린 장미 계열로 성분을 좀 뽑아볼 거예요. 어떤 애들이 탈락을 했는지, 슈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 자, 첫 번째는 인기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아이, 바로 나스입니다. 나스의 그 돌체비타, 립펜슬, 얘는 굉장히 유명한데, 얘랑 지금 나스는 같이 할 게 어데이셔스 립스틱 제인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같은 애라도 둘 다 탈락. 그러니까 돌체비타는 탈락, 제인은 합격. 그리고 여기서 말해야 될 게 뭐냐, 저희가 저번 회부터, 클렌징 오일부터 판매 사이트, 성분 앱, 그리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제품 패키지까지 이거를 다 트리플 체크하잖아요. 얘는 세 개가 다 달라. 어쩔 거야. 눈 빠지게 세 개 다 봤는데, 돌체비타는 좀 심각해요. 심각해. 주의 성분이 11개, 12개, 4개 막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서. 근데 anyway 어쨌든 탈락. 파라벤들, 향료들 이런 애들이 있어서 탈락입니다. 아시죠? 립 제품은 색소는 일단 제외하고 그 외에 슈렉 성분들로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어데이셔스 제이는 얘도 세 개 다 달라. 판매 사이트, 성분에, 해외 사이트,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샀는데, 패키지 걔 샀는데 걔 그 상자에 있는 애도 달라. 근데 얘는 뭐냐면 일단 색소의 수와 그 다음에 페녹시에탄올, 그러니까 방부를 잡는 그나마 안정적인 성분인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어서 위아래 위치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보면 괜찮은 사격. 이따가 예쁜 발색 비교 쫙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샤넬. 샤넬 I love you 샤넬인데 땅따시용이에요. 땅따시용. 색소 이런 거 빼더라도 약간 PEG와 BHT, 그러니까 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서 탈락입니다. 하지만 성분이 그렇게 슈렉은 아니에요. 슈렉은 아니에요. 색소가 좀 있는 거 말고 향료 PEG, BHT 빼고는 쏘쏘. 하지만 합격은 아니라는 거. 미안. 다음은 VDL. VDL 탈락이죠. 일단 PEG가 상당히 많네요. PEG가 좀 많고 나머지는 색소와 향료. 더 할 말이 없어서 얘 탈락. 다음은 맥. 맥입니다. 맥의 칠리. 너무 예쁘잖아요. 얘 백화점에 사러 갔더니 품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둘러둘러 샀잖아요. 얘는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왜냐면 일단 색소는 많아. 색소는 많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애들이 괜찮아요. 첫 번째가 옥틸도 데카놀이에요. 옥틸도 데카놀이 립틴트에서 짝붙이. 짝붙이 기억나시죠? 그 아이인데 어쩐지 착부터 이런 느낌, 그죠? 근데 뭐 슈렉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합격입니다. 다음은 에스쁘아 모더니스트. 합격이긴 한데 추천 합격은 아니고 그냥 써도 되는 합격. 뭐 색소들이 있고 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템입니다. 다음은 삐아. 삐아는 가격이 뭐 7,700원이야 좀 착한데 어떨까. 가격이 착한데 성분도 착해. 뭐 앞쪽에 뭐 디메치콘이라든지 합성 왁스라든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립스틱이나 립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런 애들 실리카 들어가 있고 산화철 뭐 이런 애들 착붙이나 바탕색 깔아주는 애들은 들어가고 색소가 딱 적색 202호 하나 향료가 있는데 좀 끝쪽에 있어요. 요 정도면 립스틱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게 합격. 다음은 시에로 코스메틱 탈락입니다. BHT 향료 들어있어서 탈락. 다음은 더샘 키스버튼 립스. 쌉싸름한 커피인데 미네랄 오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가 있으면 일단 탈락시키잖아요. 그리고 향료도 있고요. 두 가지 때문에 탈락. 다음은 이니스프리 리얼픽 크리미 립스틱은
인기 요즘에 많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성분 괜찮아요. 성분 뭐 기본적으로 앞에 뭐 착붙이라든지 부들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바탕 깔아주는 애들, 뭐 폴리머, 마이카, 티타늄, 왁스, 디메치콘 있고요. 뭐 적색 202호, 얘도 하나, 청색 1호 하나. 향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향료 정도 있는데, 그래서 주의 성분 3개를 함께. 다음은 사이닉, 리펜슬이에요. 이번에 이제 스틱 타입. 딱딱한 애들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고른 애가 얘인데, 얘도 성분 괜찮아요. 적색 201호, 적색 202호, 그러니까 색소죠. 페녹시에탄올로 방부 잡았는데, 어쨌든 중간 이하, 중간 뒤쪽이라서 괜찮다. 다음은 이츠스킨. 얘가 또 바이이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비싼가? 가격이? 12,000원? 수입에서 만들어 온 걸로 쳤을 때 가격 굉장히 싼 편이고 성분 괜찮아요. 놀랬어. 깜짝 놀랐어. 성분이 좋아서. 적색 201호 하나고 얘는 방부제 없어요. 약간 뭐 점도 맞춰주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쓰세요. 펜슬이니까 아마 비교적 잘 썩진 않을 텐데 그래도 입술에 바로 대고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효기간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 쓰세요. 방부제가 없어. 합격! 다음은 어퓨. 제가 디렉터파이 유튜브 하면서 좀 애정하게 된 브랜드. 싸서. 싼데 착해서. 5,800원이네요. 1g이긴 하지만 어쨌든 착해요, 성분은. 착해서 합격입니다. 적색 201호, 적색 202호 색깔 내는 애 두 개를 냈고요. 색깔을.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로 방부 잡았습니다. 근데 앞쪽이 아니라 이제 중간 뒤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미샤. 아 근데 조금 아쉬워요. 아주 슈렉은 아닌데 근데 이제 피지와 향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다음은 마몽드. 마몽드가 전에 립 틴트에서 제가 아주 괜찮은 아이를 뽑았었는데 이번에도 괜찮아요. 적색 202호 그리고 적색 104호 요렇게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계면활성제라든지 뭐 디메치콘 착붙이 바탕 깔아주는 애 왁스류 뭐 부들부들이 폴리머 이런 애들 립스틱에 들어가는 성분 말고는 없어요. 얘도 방부제가 없죠. 방부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쓰시라. 합격입니다. 다음은 아리따움. 얘도 아주 심한 슈렉은 아니에요. 하지만 향료가 들어갔습니다. 향료 필요 없어. 립스틱 약간 원래 이렇게 왁스라든지 뭔가 색소 이런 거 넣으면 향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립스틱 만들 때 이렇게 제조사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나는 향 필요 없다! 막 이랬는데 향을 그렇게 만들면 아무도 안 산다! 이래가지고 결국 제가 알았다 이러면서 안 만든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무튼 기화가 있는데 향료 좀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디렉터파이 채널에서는 안 하는 걸 빼는 걸 탈락입니다. 다음은 더 페이스샵 잉크젤 스틱인데 얘도 그냥 에메템 슈렉은 아닌데 향료가 뒤쪽에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괜찮은데 그래도 향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메템 합격이라고 볼 순 없고 앞쪽에는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니모리. 토니모리 키스러버 스타일의 룸슈마르살라 인기템이죠. 성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벤질알코올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이라고 알려진 성분. 그래서 알레르기 뭐 이렇게 구수염이나 트러블 잦은 민감한 분들은 아마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어서 에메템으로 뽑았어요. 성분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싸네. 7,800원. 근데 어쨌든 얘는 아주 추천템은 아니에요. 벤질 알코올하고 좀 에탄올도 좀 있어서 에메템. 다음은 우드버리. 얘도 또 그 저렴이로 저렴이 맞죠? 저렴이라고 하는 거 맞죠? 유명하더라고요. 코랄레드? 근데 아쉽게도 수입품이라 그런지 파라벤 두 개와 향료 BHT 요게 그냥 사용제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얘를 싹 빼면 1위인데 네 그래서 탈락입니다. 3컨셉 아이즈 매트리 컬러 909번인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요. 배합은 파라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파라벤과 미네랄 오일이 들어간 거는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얘도 탈락입니다. 다음은 끝났네요.
제가 이번에는 고가, 저가, 그다음 발색 이런 거 비교하려고 성분은 되게 요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 색소는 립 틴트에서 말씀드렸죠. 좋은 애도 아니요, 나쁜 애도 아니요. 왜냐하면 필요는 하니까. 우리 봉숭아물 입술에 들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써야든 되는 애. 그래서 색소가 약간 뒤쪽에 좀 우르르 몰려있다든가 이런 애들은 좀 제외를 하고 개수면에서 그 외에 이제 좀 수렉 성분들을 골라내는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격인 아이들 추천템 쓰세요. 이런 아이들 성분 탑들 발표할게요. 먼저 마몽드 첫 번째. 제가 마몽드를 자꾸 뽑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무슨 뭐 마몽드에 뭐래? 뭐라고 하시던데? 성혜자. 성혜자? 성혜자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나 무슨 성혜자 이래가지고. 그냥 성분이 적색 두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색깔을 너무 잘 뽑았어. 그리고 입술에 발랐을 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색깔 보세요. 아무튼 이건 이따가 클라가 입술에 발라서 쩍쩍쩍 발색 보여줄 건데 너무 예뻐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려요. 다음은 이치 스킨. 짠! 그러니까 펜슬들이 좀 좋아요. 이태리, 바이 이태리. 얘도 얘 예쁘더라고요. 오, 예뻐. 색깔. 짠! 보이나? 얘 적색 200으로 딱 하나로 색깔 내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마이카라든지 합성 왁스, 폴리머 이런 애들 있지만 다 들어있으니까 기본 베이스. 근데 얘는 시트릭 액시드가 있어서 만약에 입술 부분도 너무 민감하고 여드름에 막 이러신 분들 있죠. 바스라지고 이러신 그런 신 분들은 추천하진 않아요. 시트릭 액시드가 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은 사이닉. 사이닉이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해요. 사이닉 얘가요 왜 어마어마하냐, 얘는 성분이 일단 202호랑 202호 하나에 페놈시마 있잖아. 나머지는 다 똑같은 베이스 애들. 근데 4개 사도 만원대 초반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알고. 이거 프린트 값은 나올까? 상자 값은 나올까? 생각했어요. 아무리 펜슬이 좀 싸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케이스 값이 싸긴 한데 제가 만들어봐서 아는데 그래도 너무 싸. 너무 싸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원가에서 거의 안 붙인 것 같고 배송비야 거의 3,400. 놀라운 건 어퓨의 저렴이. 어퓨의 저렴이 들어보셨어요? 어퓨의 저렴이 발색이 그리고 되게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약간 매트해져요. 이렇게 딱 바르고 나면 글로우한데 핑크 딱 매트해지는 핑크빛이 도는 말린 장면. 요 세 개는 제가 좀 적극 추천. 그 다음에 괜찮은 애들은 어퓨 컬러링 펜슬, 클로저, 삐아 라스트 루즈 우아해, 이니스프리, 리얼빛 크리미 립스틱, 구름 낀 달빛 장미. 아, 댓글에서 어떤 분이 왜 그 시각장애이신 분들은 이 이름 그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플레임 말씀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플레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이라서 좀 오일 성분들을 많이 넣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입술 부위에 여드름이나 트러블 나시는 분들은 천연 오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트릭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마세요. 인트로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남자분들. 오늘은 남자분들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주의 성분 0에 색소가 적은 아이들을 발라준다면 1년에 이거를 한 통을 먹는다. 그래도 그나마 이 몸속에 조금 더 깨끗한 아이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남자친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립스틱 편이었습니다. 자, 제가 성분으로 합격템과 애매템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 립스틱은 색깔도 예뻐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 발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장미와 벽돌색 계열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르륵 이름 보시고요. 캡처 탁탁 하세요. 자, 이제 팔뚝 피부와는 다른 입술 발색을 보실 건데요. 입술에는 그 또 가지고 있는 색깔과 다른 좀 깊이감이나 텍스처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원래 약간 풍성하고 깊이감 있는 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컬러는 지금 바르고 있는 마몽드. 그리고 이 마몽드와 비슷하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나는 삐아?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피부 톤과 그리고 취향과 지갑 사정까지 보시고 발색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고가 대 저렴이. 요거 아주 착한 애들 저렴이 뽑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요거 갈 건데 일단 맥슬리와 저렴이들. 맥슬리는 일단 제가 원래 없었어요. 샀어. 예쁘더라고요. 맥슬리 이런 계열 색을 제가 잘 안 발랐는데 맥슬리 정도면 난 바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좀 매트한 느낌인데요. 좀 착붙이 느낌이에요. 착달라붙어. 그리고 토니모리는 성분 에메템이긴 한데 가성비 대비 컬러감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맥이 예쁜데 토니모리 사시면 돼요. 더 페이스샵은 좀 촉촉해요. 얘네들의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 촉촉한데 윈디언 루즈라고 해가지고 조금 올드한 컬러감이 아쉽다. 다음은 어마어마한 비교. 6,000원대의 어피와 3,000원대의 사이닝. 고가, 6,000원 고가와 3,000원 저가. 어마어마하죠? 색깔이 성분도 비슷하고 컬러감도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이 펜슬 타입이에요. 이번에 사이닉이 어퓨를 가격으로 이겼습니다. 성분은 둘 다 착한. 아우, 성분도 더 나. 그래서 사이닉 어마어마한 저렴이 버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몽드. 제가 바른 컬러 요거예요. 요건데 이런 컬러 잘 안 발라봤는데 그 중에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몽드. 마몽드. 보고 계시나요? 좀 매트해요. 잘 안 지워져. 나 삐아. 삐아는 요거와 비슷하면서 깊이감이 쫙 이렇게 들어가요. 깊이감이 쭉 음영감, 그윽함. 7,000원대의 고급집? 이랄까. 그 다음에 토니모리는 좀 매트하다. 여기까지. 할 말 없죠? 이렇게 고가와 저가 했는데, 일단 뭐 텍스처나 뭐 펜슬이냐 립스틱이냐 이런 거에 따라 컬러가 약간의 다를 수 있으나 100% 같진 않지만 저희가 성분과 가성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에 적어주신 그 리스트업을 좀 모아가지고 대상을 올린 애들 중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베스트 보시면 돼요. 성분, 발색, 가성비까지 다 합한 최종 점수 탑3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마몽드, 이츠스킨, 사이닝. 세 가지입니다. 얘는 제가 바른 이 컬러, 요거고요. 그 다음에 로즈 컬러가 이츠스킨. 이츠스킨이고, 약간 핑크 계열이 섞여 있는 말린장인, 예, 사이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탑 오브 탑 3였습니다. 빠밤.